일단은 고 하겠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이거 스폰은 이거 콩으로 주는 거거든요, 상대님. 아 혹시라도 아, 어, 네, 아 먼저. 아, 그 이거 532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, 네. 알겠습니다. 아, 구드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발 올린 게? 네. 일단 올링 11시면 안 좋은 거. 어, 엄청 안 좋아요. 근데 요즘 이제 파일런 정찰이 트렌드랑 파정찰하고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. 투덕하면은 여기는 약간 쬐고 오탈?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. 제가 오더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구발 올링 느낌으로 하면 되죠. 네. 더 태면은 약간 발탈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만약에 제가 네. 오더 드릴 건데 투덕은 저글링, 그 다음에 투덕 태면 발탄. 이게 또 11시 토스가 자원이 안 캐져가지고 11시 누가 뜨나 안 좋아. 일단 더글링으로 하죠. 상대는 우선 더글링이야? 안 보여가지고 이게 우벌 원래 율로 날리는 게 좋은데 처음에 이거 상관없어. 해봅시다. 나 쳐다보를 어? 선태다. 어? 선태? 어 이러면 그 선네어 가세요? 선네어? 선네어요? 네. 아니면 다버시도 선네어예요. 선네어하고 후발업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, 그러고 런 하나 지금 떼셔도 돼요. 어, 하나 뺐어요. 네. 상대 제가 구발인 거 모르시네. 그쵸? 몰라요. 네. 아마 레어 따라간 건 어찌 갔을 거예요. 이쪽은 일단 파링 찍힌 집 없고. 테라는 포통하고 더그를 포하러 갈 거거든요. 그치? 일단 어, 지금 풀링 해야 되나요? 지금부터는? 네, 지금부터 풀링 하시면 돼요. 지금 딱 하나만 찍어 풀링. 두 개는 한 시 있어요. 근데 두 개 두 개씩 붙여줘요. 여기 본전에도 붙여야 되나요? 한시에 벙커 있나만 확인 좀 해주세요. 벙커 없으나 한시를 갖고 있어요. 한시를 바로 이미 지금 다 한시로 와도 괜찮아. 메딕도 어, 가만 안 나오면은 먹죠, 지금? 어, 지금 가죠, 지금?
기타는 똑같을 거랑 조금 다리 빡세지긴 하고. 사실 먹방할 테니까 뭐 말이 더. 그라 뜨니까 좀만 버티는거 같아. 뒷방을 많이 넣었네. 살 조금 튀다. 스포 만약에 주면 하나. 그냥 스포 박을게. 갑자기 막으면 이기지. 아 이제 테라는 좀 더 털어야 돼. 일단 박고 약간 살 가면 빈질 것 같아. 잡았어. 아니면 상대는 한시 죽이러 와도 될까? 가스 두 개 빼서 미네랄로 돌리고 하나 드론 놓는 거 일하자. 제가 나중에 그 테라는 페로 가면은 홍대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버텨야 될 것 같아요. 아. 빈집까지 돼요. 저 알아서 막 가고. 살 여기 있어요. 이제 가서 드론 하나 미리 빼놓고 도망갈 준비? 5시 털고 제가 1시 털고. 계시멀티 가난하긴 한데 상대 링도 찍힐 것 같아요. 3시에 볼티 있어요. 아니, 이탈 살리기만 할 거야. 3시 깨면은 할 만할 것 같아. 네.
이겼다. 나이스. 오호호호호 컨 좋은데? 어, 근데 이거 약간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못 이기는 경기였거든요. 1이 너무 잘 막아서. 그러니까 홍대님이랑 무리탈이 똑같이 떠가지고 약간 5가 오는 무탈도 생각을 하다가 3유나 5유 때 싸우셨어야 돼요. 그럼 1시 쪽에서는 성대님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. 그 12시 살짝 도망. 말랐다. 네. 아 근데 나는 마린 두 개가 딜이 그렇게 센지 몰랐네. 두 개가 금방 빨피를 하나 만들어버리네. 원래 마린은 똑같았는데.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희가 1시를 포막하고 가야 되는데 아버씨를. 그러니까 링이 세가지고 그거 돼가지고 떠글링이. 아니 그러면은 네네. 만약에 아 상대가 그러면 구레어였어가지고 그냥 링을 5시에서 막아놓다가 투링 그냥 나누는 거 그냥 처음부터 제가 붙여놔야 되는구나. 네 그리고 아니면 그쵸? 처음부터 원래 못 나와요. 9시가 더 빨라요. 9발이잖아요. 아 그냥 아예 가두게. 네 그냥 바로 갔으면은 아예 못 나와요. 제가 프로보를 또 시야를 보고 두 마리 정차 갔잖아요 프로보가. 나 그거 S12를 S12 그냥 S12를 신경 썼나? 레어 안 보여주려고 S12 신경 쓰다가 링이 샜거든. 아 근데 이게 어차피 알아요 레어인 거를 상대가. 네. 그러면 그냥 확실하게 막는 게 좋구나. 그러면 세고 세는 링은 그냥 붙여놓고. 네. 이거 성대님 떡그 불러주시네.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두 가지 판단이 9시 양포하고 5시 드론을 찍고 무탈 싸움 이기게끔 만드는 거랑 아니면 1시 맞고 5시 또 이제 포로 죽이는 거. 근데 뭐 3시에 멀티가. 그 자원 어디께 잘 파요? 왼쪽께 잘 파요? 11시 밑에 그거 없는데 지금 그 아, 캐신 거 위에 바로 위에 거 왼쪽 거 왼쪽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둘 중 하나가 그나마 좀 빨리 가죠. 왼쪽에서 이번에도 일단 롤링 구발 롤링 하면 되나요? 네네 이 11시나 9시는 웬만하면 구두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12시는 11시는 왜요? 그러니까 다른 빌드를 해도 거의 그 할 게 없어요. 자원이 약해져가지고 가끔 이제 옵탈 가긴 해요 11시. 어 망했다. 근데 상대가 만약에 저태면 괜찮아요. 원래 후덕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. 후드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투덕으면은 펑큰 하나 바로 해야 될 것 같아. 컵패면은 탈탈 가긴 해야 될 것 같아. 두 번째 오르는데 그냥 앞쪽에 보내면 되죠. 네, 제가 봐드릴게요. 7시간 바로. 뭐 가스 조절을 할까요? 아니면은 아, 일단 가스 올리네요. 빼고 나중에 저태면은 가스 세 마리 넣으면 돼요. 거의 저태 같은데 오버로도 안 보고. 가스 좀 세 마리 넣을까요? 그냥 좀 오버. 지금 일단 두 개 넣고 그냥 해볼까? 아 올리기. 아, 원성 큰 하세요 바로. 방구발이에요. 뭐 발업 타이밍에 분다갈 수도 있어가지고 투성큰도 해야 돼요. 그 포털이 둘다 올링인데 이러면은 그냥 좀 저희가 나쁘지 않은 그 사이즈가. 성쿤 러시
크리들 안 짓지? 앞마당이 잘못해. 또 올린겨? 상대 앞에 지었어요. 그럼 원앤셋으로 링 계속 찍을까요? 네, 일단 안중근의 화면 링 둘다 화면 링이 사이즈 봐서 그거 해처리 하나 더 쳐주세요. 9시는 드론째는 12시도 드론째는 오우 막 깨빡세네. 아 내가 다른 자리면 됐지. 어한테 다운 쉽게는 못 걸 거니까 저도 히드라 아이템 이제 왔어. 3회철에 대체 히드라 나오고 시작해요. 다음 그냥 12시 뚫을까요? 블루링 많이 받는 거. 어, 지금 나오면 될 것 같아요.
또 그냥 날 먹어. 그 죽이고 저 헬프 되나요? 날 죽이는? 일로 히드로 히드로 한 부대가 죽일 순 있죠. 이게 12시 아니 히드로가 한 부대가 없대. 아 근데 어차피 슈퍼니까 깨가지고 링크를 살려서 돌려서. 아 네 좀더 잘 넣었어요. 차라리 그냥 성분 조금 아끼고 내가 좀 나한테 유혹을 할 걸 그래. 아 그러니까 투에 타고 투성 해도 근데 불리하긴 해. 제가 좀 더 잘 막았어야 될까. 그럼 포즈 한번 깨줘. 그거 안 그거 안 대파도 돼. 나갈까요? 나갈까. 아 내가 링을 조금이라도 뺄 수 있으면은 막기가 쉬울 텐데. 아예 갇혀 있는 자리 나오니까 막 막기 너무 막. 거기서 빠졌어요. 그냥 이건 제가 잘 막았어야 되는. 뭐 저기가 좀 잘했네. 둘 다 링을 잘 쓰니까 둘이 갇혀니까 정신없네. 그 말이 안 되긴 해. 김명훈 김정우 김명훈 김정우 링 그 올림으로 막는 막기 너무 막해. 그러니까 포 한 번 치고 안 됐으면 잘 막고 있었는데. 한번 취소돼가지고 포진도 깨져가지고. 네, 저기는 투저그 때문에 저렇게 많이 하더라고요. 둘 다 그냥 올링하고 다리 나이스요. 이거 프로브가 오면은 오버풀 하고 11런하고 풀링 하시고 프로브가 안 오면 투저그 하는 거라서 그냥 울드론하고 투카스 탈가면 되는 것 약간 느낌 아시겠죠? 아 네. 9시다. 이러면은 이러면 상대 지금 투더그인 거 빨리 찾아서 울드론 가면 돼요. 아, 이게 그 예. 최적화로 정우형 저게 9시 그 뭐지? 오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레어 올리고 인구수 15에 잠깐 나바 쉬다가 해처리 좀 바로 피시면 돼요. 네. 자리 지금 저 좋거든요. 제가 완막으로 해드릴 거라.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네네. 상대도 저 빨리 째는 거 보면은 상대도 뮤탈 저랑 똑같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? 똑같이 따라요. 네. 근데 어차피 제가 털에서 해줄 거고 저희는 맘에 첫타가 나갈 거라 뭐야 저쪽에서는 맘 놓고 쉽게는 못 돼요. 첫타를 9시로 갈 거라서 그냥 9 보면 될 것 같아요. 오버럿 9시가 레어하고 드론 째나 안 째나. 이 오버럿은 어디 가요? 6시로 가요? 이거 일단 센터에 두다가 나오는 거 보고 나오는 쪽으로 다니는 근데 어차피 둘 다 루탈 갈 거라 오버 약간 살린다는 느낌으로 9시만 보면 될 것 같아. 센터에 두고 오버 주던 항상 빡세. 그러니까 여기 저쪽은 둘 다 루타를 갈 거예요. 근데 한 명은 선네어하고 발업을 하고 링 한 부대 할 거고 한 명은 그냥 아예 성대님하고 똑같이 그냥 올드론 째고 팔 따라온다 생각합니다. 벌써 안 받아도 되네. 뭐, 안 받아도 벌써 가세요. 똑같으러져. 갈 수가 없네요. 이러면 엄청 좋아요 저희가. 편할 것 같은데 원래 둘 다 탈을 따라왔는데 안 따라와서 탈 왜 저기가 오탈을 안 하고 왜 저렇게 돼?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저희가 12심인 건 아직. 아 그리고 보통 이제 팀 풀 유저들은 오버를 이렇게 날려면 12심이 안 걸리게 날려요. 성대님은 그냥 9시로 날렸다 생각한 것 같아요. 네. 보통 이제 팀 풀 유저가 저렇게 날리면 탈을 가거든요. 탈 가시긴 한 것 같아요. 그 느낌. 미네랄은 양보해야 되나 아니면 미네랄도 파괴 행처리 지어야 되나요? 미네랄도 파괴 지금 투 팀이에요. 그리고 해처리 한 천 정도 됐을 때 가스 미리 안 받아.
거기도 근데 아마 탈 따라 오고 있을 거예요. 하긴 링도 많이 찍은 거 같은데. 아니 나 그 아홉 시가 아마 걸어오린 것 같거든요. 가스켓 하나는 태건데. 걸어오린. 요거든 어떡하죠? 어, 이제 빼셔도 될 것 같아요. 12시 쪽으로 빼주세요. 왼쪽, 왼쪽으로 약간 걸어오링 이렇게 누르. 이거 9시 5번은 밤마당 한번 갔다가 뜰 수 있어요. 가스 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. 한 명은 성대님하고 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버 미리 두 개 뚫어놓으시면 좋아요. 매우 안 간다. 뭐지? 들어온 말도 엄청 좋아. 사람들 9시 갔다가 와도 돼요. 9시 거든 떨어져 스포하는 거 아니야. 그냥 방업링 하려고 하는 거지. 9시 스포 있어요? 나중에 스타 합쳐서 없다. 그것도 어차피 올인이거든. 아, 에어 가면 좋다. 탈 엄청 길어서 저희가 더 탈 안 밀리잖아. 한국인? 모르겠어요. 아, 센터 볼 땅이 있겠네. 같이 다음 타 이제 나갈게요. 이거 여기 조금 잠시만요. 오고 막 가가지고 더 나가면은 상대가 만약에 상대님한테 탈수는 탈수하고 일단 9시 가면 탈도 빠질 거예요. 그때 합류 해주면 될 것 같아요.
이게 저희가 자리가 지면 원래 안 그러니까 자리도 좋은데 빌드까지 거의 먹은 저희가 그거랑. 근데 만약에 상대가 바로 9시 노타라면은 저희가 불리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? 그러면은 저쪽이 이제 가난하거든요. 둘 다 앞마당을 못 먹고 한 명만 앞마당을 먹어야 되니까 맘에 첫타가 제가 진출하면은 그 9시가 네, 그걸 막아야 되고 그 제가 이제 그때는 3배럭 N배를 가는 거예요. 그러면 터렛도 지어 들어가지고 두 개씩 금진에 두 개 앞마당 두 개. 그러면 이제 저희는 첫타 나가면서 상대 가난하게 만들고 터렛으로 지키고 한타 맞고 공업대 나간다는 느낌으로 약간. 그러니까 둘 다 쌍탈이면 2배럭 N배 해가지고 방어해야 돼 같이 공업 찍고. 근데 저 지금은 상대가 올링이나 제가 5배럭 맘에 한 거예요. 노엠배로 끝났는데 한 번 더 하기로 했어. 네, 네. 이거 두세 단계로 해가지고